힌트를 얻기 위해 찾은 열쇠 가게. 어서오세요. 30년 경력 잠금장치 전문가 박광태 사장님. 도어락 건전지가 나가서 지금 문이 안 열리거든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 그거는 요 배터리 한 개면은 끝이 나요. 사장님이 내민 건 평범한 9V 건전지 하나인데요. 저는 문 안에 못 들어가는데 건전지는 안쪽에서 갈아야 되잖아요. 안쪽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단자가 있어요. 그 단자에 대면은 불이 들어와요. 네? 이걸로 도어락이 열린다고요? 이렇게만 봐서는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방전된 건전지를 넣고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번호를 눌러도 당연히 작동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방전된 디지털입니다. 방전이 됐을 경우에 9V짜리를 갖다 대면은 어머나 세상에! 경쾌하게 들리는 도어락 알람! 9V 건전지를 갖다 대기만 했는데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와우! 열렸어요! 열렸어! 혹시 건전지에 전류가 남아있나 싶어서 건전지를 모두 빼고 실험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머머나 어머나! 건전지가 없어도 전원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경쾌한 비밀번호 소리까지 뚜뚜뚜뚜뚜뚜뚜뚜. 다른 종류의 도어락 역시 9V 건전지만 갖다 대면 마법처럼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죠? 자, 여기 뚜껑을 열면은 여기 비상 단자가 있어요. 해답은 바로 이 동그란 외부 단자들. 9V 건전지를 통해서 임시 전원을 공급하는 건데요. 물론 일시적이기 때문에 도어락 안쪽 건전지는 바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도어락에는 단자 같은 거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 모든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은 다 비상 단자가 다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다 숨어 있어요. 우리 집, 옆집, 친구 집, 회사마다 다 다른 도어락. 함께 단자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위로 열리는 도어락은 뚜껑을 열자마자 발견. 모양이 살짝 둥글납작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길쭉한 것도 모두 비상 단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살짝 시선을 내려보세요. 요렇게럼 밑면에 단자가 숨어 있답니다. 위아래 좌우 다 살펴봐도 단자가 없다면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볼까요? 뚜껑 아래 꼭꼭 숨어 있었네요. 출장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2-3만 원을 훌쩍 넘지만 이 9V 건전지는 편의점에서 4,000원대, 가격도 저렴하죠? 이제 도어락이 방전돼도 당황하지 않고 9V 건전지로 해결! KBS